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지난 2월 통합 출범한 경상남도 체육회가 첫 이사회를 열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 경상남도는 올해 2,300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2016년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경남 소식 경남에서 전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2,300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2016년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근로형 일자리 창출과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의무고용기업 고용률 제고 등 6개 분야 15개 사업에 모두 2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이 밖에도 도는 시각장애인인 안마사 양성과 여성장애인 교육,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3,600만 원을 지원해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 도모와 자활 능력 향상을 적극 도울 방침입니다. 한편 도는 내년 중 장애인 일자리 맞춤 훈련 센터를 경남에 유치해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 훈련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가볼만한 여행지 대표 프로그램에 산청 한방 테마파크 항로화 체험 프로그램이 선정됐습니다. 봄 여행 주간을 맞아 실시되는 이번 사업에 산청 한방테마파크 항로화 체험과 함께 전국적으로 대구시의 대구는 예쁘다, 강원도, 기차 타고 떠나는 드림스토리 낭만 여행 등 17개 프로그램이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의 산청 한방테마파크 항로화 체험 프로그램은 한방 인프라 관광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아 정부 대표 관광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4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편 산청 한방테마파크는 지난 1월 정부 지정 대표 지역 관광 콘텐츠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나들이객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을 맞아 춘계 도로 정비와 하천 정비, 그리고 지역 축제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춘계 도로 정비를 위해 국도, 지방도 등 15,000여 개 노선에 대한 정비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춘계 하천 정비를 위해 도내 681개의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에 대한 시설물 일제 점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봄철 축제와 행사장 등을 찾는 도로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차선 도색 및 표지판 정비, 도로 포트홀 보수도 시행하고 도로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정비도 추진합니다. 도는 이번 춘계 도로 하천 정비, 지역 축제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현지 시정, 개선 요구 등을 조치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경남도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상황 대처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에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응급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네킹을 통해 직접 실습하고 도청 내 배치된 자동 제세동기 작동법도 교육합니다. 특히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전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교육을 받아 도 공무원이 먼저 국민의 봉사자로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앞장섭니다. 도는 이번 교육이 유사시에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